걱정할 모두 벗어버리고서 쑥을 쑥을 모두 벗어버리고서 우리가 쑥스러워서 뭐를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내가 선택해서 해야 되는데 마음 속에 선택은 할 수 있는데 행동으로 선택하는 것은 쑥스러워서 못한다. 이 쑥이란 것이 참 우리가 그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우리의 뇌파를 바꿔주는 그런 선택을 쑥스럽기 때문에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지금 내 몸에 암이 있는데도 해야 될 선택을 그렇게 해야 될 텐데 그러면서도 쑥스러워 이래서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까지 뉴스타트를 이렇게 배워보면 우리 인간은 영적 에너지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결국 내가 어떤 영적 에너지를 선택할 것인가에 대해서 거기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요. 결국 영적 에너지는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무엇과 무엇의 영적 에너지예요? 살거나 죽거나예요. 네. 무서운 선택이에요, 여러분. 그게 무슨 선택이에요? 긍정이냐? 부정이냐? 증오냐? 사랑이냐? 다 이 선택이에요. 분노냐, 용서냐. 다 이 딱 두 종류의 선택이 다 나중에 알고 보면 이게 살 것이냐, 죽을 것이냐. 네. 여러분, 그래서, 자, 우리가 사랑하자. 라는 말과 용서하자 라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아니야. 나는 절대로 용서 안 할 거야.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어떻게 용서 안 해. 이 사람들이 그 상대방이 그렇게 미운데 그거를 어떻게 죽는 한이 있더라도 미워하겠다고 그럴까? 예, 이 놀라운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말을 아주 예사로 해요. 그게 얼마나 자기 자신을 죽이는 말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해. 예.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용서 못 해. 아니, 용서하고 살지. 참, 그게 그렇게, 내가 원수를 갚을 거야. 원수 갚는 것이 그렇게 중요할까? 그렇죠? 또, 원수를 갚으면 속이 시원할까? 그렇지도 않아요. 원수를 갚으면 그 원수 갚고 난 뒤에 오는 여러 가지 문제가 또 많아. 자, 그래서 여러분, 내가 살고자 나는 살아야지. 그 삶을 선택하는 것에는 자꾸 방해가 따라와요. 여러 가지 방해가 따라와요. 내가 미워하자는 선택은
전혀 방해가 없어요. 미워하는 거는 자동이야, 자동. 그렇죠? 남이 나를 욕했다? 미워하는데 힘드신 분 손들어 보세요. 그냥 자동적으로 미워하면 돼. 그래서 우리는 죽는 인간이야. 왜? 우리가 뭐를 선택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죽음, 사망을 선택하고 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결국 죽어요. 그 이런 죽는 인간을 죄인이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죠? 본래 인간은, 본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재는 죽지를 않게 되어 있어요. 네. 놀랍죠? 그런데 우리는 죽음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진 존재예요. 네. 그래서 살려고 하면, 아, 이게 방해가 들어와. 네. 용서해야지. 네. 용서하면 꼭 어떻게 되는 기분이에요? 용서하면 손해보는 것 같아. 용서한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억울해. 자,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선택할 것이냐, 사망을 선택할 것이냐. 이 선택의 기로에서 내가 특히 암 환자일 때는 내가 그동안 많은 경우에 사망을 아주 적극적으로 선택해 왔기 때문이에요. 미워해도 아주 세게 미워했고, 그렇죠? 여러 가지 문제를 다 철저히 부정적으로 생각했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극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나도 모르게 어쩌다 보면 내가 나를 보면 나는 부정적인 생각을 어떻게 내가 하고 있어. 너무나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래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우리는 아주 자연스러워. 미워하는 것도 자연스럽고. 예. 그래서 여러분 참 이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정도가 되냐면, 아, 내가 미워하고 있구나, 또. 그러면 나는 뭐 하고 있어요? 죽어가고 있는 거야. 내 유전자를 꺼가고 있는 거야. 그게 자연스러워, 우리는. 자, 그러면, 우리가 갑돌이와 갑순이처럼 되지 말고, 마음만으로만 선택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 행동으로 선택을 해야 돼. 행동으로. 무엇을 무릅쓰고? 쑥스럽고 좀 무릅쓰고 도전해야 돼. 그 여러분들에게는 이 생명을 향한, 긍정을 향한 도전 정신이 투철해야 돼요. 그래서 도전을 해보면 재밌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이렇게 보면 그 부정적인 생각은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소위 넋놓고 가만히 있으면, 또는 정신줄을 놓고 가만히 있으면 어느덧 나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하, 이것은 부정적인 생각을 넣어주는 악령이 지금 내 뇌파를 베타파로 만들어 가지고 나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나도 모르게 그거를 선택하고 있어.
그래서 내가 뉴 스타트를 갔다 와서 나는 지금부터 절대로 부정적인 생각은 하지 않을 거야라고 결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덧 나는 부정적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건 내가 하고 싶은 생각이요, 하기가 싫은 생각이요. 네, 내 의지로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하기가 싫어. 나는 지금 뉴 스타트를 배워가지고 뉴 스타트를 하면서 이 암과 싸울 거야. 나는 생기를 받고 싶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차려보면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나는 안날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이 그 회복 이야기 감정을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이 그냥 넋놓고 보면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고 보는지 아세요? 아, 저분은 참 좋겠다. 그러고 봐요. 아, 저 사람이 나왔다면, 물론, 뭐예요? 나돈 탔지. 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저건 딴 세상 얘기. 참, 재수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냥, 멍청하게 그렇게 보다가, 시간이 끝나면, 참 좋겠다. 그러면서 나는, 그 사람이 도전한 긍정에 대한 도전, 그 확실한 행동의 선택을 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돼요. 그래서 내가 나에게 자꾸만 강조를 해야 돼. 강조를 하면서 내가 지금 도전을 하고 내가 지금 긍정을 선택하고 있는가를 계속 나를 감시해야 돼요. 자, 저는 어릴 때 아주 아주 몸이 약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됐냐면 제가 태어났을 때는 아주 건강했어요. 근데 제가 43년생인데, 이제 45년, 만 2살 조금 됐을 때, 그때는 소위 우리가 일제시대라고 그랬어. 그렇죠? 만주 식민지 개척회사라는 이제, 일본 정부가 하는 그래서 이제 엘리트들을 뽑아가지고, 거기 가서 이제 건설 뭐 이런 부분에 이제 도시도 개발하고 그게 이제 우리 아버지가 이제 뽑혀서 갔어요. 자, 거기서 제가 태어났는데, 그래서 이제 그 주위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 다 무슨 놈들이요? 일본 놈들이야. 그래서 자기 땅을 정복해가지고 식민지를 개척한다고 그러면서 막 공사를 해대고 이런 게 꼬라지가 뭐예요? 너무너무 보기 싫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고 있다가 이제 1945년 8월 일본이 항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중국 사람들이 다 들고 일어나가자. 일본 놈의 새끼들 다 죽여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는 일본 사람 아니라고 그럴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일본 정부가 내주는 기차를 타고 도망을 나왔어. 근데 그 기차 안에서 아주 처참한 상태가 벌어졌어. 그때 이제 소련 공군이 이제 일본 기차가 이제 움직이니까 일본군이 움직인다라고 생각하고
막 기총소사를 해야 되었어. 그래서 막그 기차 안에 한 칸에 있던, 뭐 여러 칸이 가겠지만은, 한 칸에 있던 사람들이 뭐 거의 3분의 2가 죽었어. 배가 터져서 죽고, 팔이 떨어져 나가고, 뭐, 그 속에서 제가 왔단 말이에요. 저는 지금도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데, 그래가지고 부산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저는 어떻게 돼 있었게? 기가 팍 죽어 있었어. 애가 뭐요? 멍청해. 정신없어. 그래서 이 기가 다 약해져서 기력이 없어. 그래가지고 밥을 먹어도 기력이 있어야 소화를 시키지. 여러분, 너무 무섭다. 너무 화가 났다.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먹죠. 먹어도 소화 안 돼요. 이제 그런 애가 되어버렸어. 그래가지고 먹으면 맨날 소화도 못 시켜. 설사하고. 그런 애를 이제 그 당시 뭐 의사도 뭐 찾아볼 수도 없고. 1945년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그런 애를 이제 한의사 선생님한테 데리고 가서 침을 놓은 거야. 아니, 침을 찌르는데 무서워, 안 무서워? 그 무서워가지고 완전히 기가 죽은 애를 또 찔러대는 거야, 침으로. 그래도 안 되니까, 될 리가 있어요? 그래서 안 되니까 또 뜸을 뜨는 거야, 이제. 더 악화만 되죠. 길을 살려줘야 되는데. 어떻게 해줘야 돼? 사랑을 해줘야 돼. 그걸 모르는 거야. 무슨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두려움에 지배받는 아이가 되어버렸어. 뭐든지 다 무서워. 친척 집에 가서 제사를 지낸다. 그럼 제사는 밤 12시에 지내니까, 이제 그 집에서 하룻밤 자야 돼. 친척 집에서 자는 것도 무서워. 뭐또 무서우냐 하면, 학교에 가서 출석 부르는 것도 무서워. 다른 애들은 뭐 출석 부르는 거뭐 무서워요? 예! 하는데, 이상구! 그러면, 네! 소리가 안 나와. 속 시원하게. 무서워. 완전히 유전자가 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옛날, 그 당시 그 학급 사진 찍은 거 이렇게 보면, 저는 금방 발견할 수 있어. 왜냐하면, 표정이 하나도 없어. 그냥, 이러고 있어. 말도 못하고. 뭐, 그 당시 시험을 쳐도, 그 당시는 이제 그 원지에 긁어가지고, 이제 잉크로 등사해서 밀어가지고, 시험지를 다 나눠주잖아요. 근데 저는 그 시험지 중에, 안 보이는 시험지가 있으면, 손 들고 바꿔달라면 될거 아니에요. 그걸 못 했다고요. 그 선생님이 와서, 시험지가 안 보이는 걸. 그 선생님이 와서 바꿔줘야 돼. 그래서 안 보이면 그냥 0점이야. 그런 애였다고요. 아시겠죠? 자.
그래가지고 유전자가 항상 꺼져 있으니까 면역력은 떨어질 대로 떨어져가지고, 떨어져가지고, 이제 맨날 열 나고 감기 걸리고, 알레르기. 그러고 사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상구는 학교를 가도 맨날 아프니까 또 조금 학교 한 며칠 가다가 또 아프고 또 아프면 집에서 한 열흘 또 쉬어야 되고 이러다가 가면 나는 맨날 전학온 학생 같은 기분이었어. 예. 이제 그런 식으로 쭉 살아갔어요. 가다가 이제 중학교 2학년이 됐어. 그런데 그때까지도 어린 생각이지만은 야 내가 이렇게 살아가지고는 앞으로 사회생활을 어떻게 해나갔지? 이거 큰일 났어요. 이래가지고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 가만 보니까. 야, 이거 큰일이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자, 그러고 있는 판에, 그 당시 우리 담임 선생님이 아주 몸짱에다가 덩치도 좋고 얼짱에다가 모든 그 당시 학생들이 야, 저 그분 이름이 임상욱 선생님이었어. 임상욱 선생님처럼 됐으면 좋겠다. 이런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저한테 아주 관심을 보이는 거예요. 이때까지는 뭐 담임 선생님이 저한테 별로 관심을 안 보이고 뭐 그냥 말썽은 안 부리니까 그런데 이분이 갑자기 관심을 보기 시작해요.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 관심을 가졌던 이유가 이제 저보다는 우리 이모가 참 미인 이모가 있었어. 네. 그래서 우리 이모를 한번 딱 보고 난 뒤에부터 이제 저한테 관심을 가져주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느 날 이 반장 부반장을 선출을 하는데. 우리 담임 선생님이 내가 들어봐도 별로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무슨 말을 하냐면, 자, 오늘 반장, 부반장을 선출해라. 반장 한 사람, 부반장 한 사람 선출해라. 그런데 이번에만은, 담임 선생 직권으로, 부반장을 한 사람 더 선출을 하겠다. 임명을 하겠다 그래요. 담임 선생 직권으로. 그래서 부반장이야 뭐 사실상 있으나 많은데 뭐 또 부반장이 또 하나 필요해서 왜 담임 선생님이 저런 소리를 하나 하고 그건 별로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있는데 이제 투표를 하고 반장 하나, 부반장 하나 선출했어요. 선출하고 나니까 우리 담임 선생님이 이번에 제2부반장은 이상구로 임명한다 그래요. 우와, 나보고 부반장을 하래. 그 순간부터 제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제 그래서 이제 반장 나가고 부반장 나가서 이제 취임 인사하고 이제 이상구 나와서 취임 인사하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부들부들 떨면서 나가지고 서서 뭐라 그랬냐면 저는 못합니다. 그래서. 애들이 그냥 배꼽이 터져라, 와! 응. 그 담임선생님이 똥대 뜯어버렸어. 그 완전히 막 담임선생님이 막 똥대 뿌렸어. 자, 그때 담임선생님이 그러면 이상구 너 수업 끝나고 교무실로 좀 들렀다가 가래요. 근데 수업 끝나고 교무실로 가니까 담임선생님이 네가 이렇게 앞으로 계속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되겠냐. 너도 걱정이 안 되냐. 그래서 저도 걱정이 됩니다.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좀 바꿔주려고 그래서 부반장이라도 시키면 네가 신나할까 봐. 그래서 했는데 네가 싫다니까 어떻게 할 수는 없고. 그 너도 바뀌어야 된다는 거는 알겠지. 그렇습니다. 저도 이게 변하지 않으면 이게 심각한 문제라는 거잘 압니다. 그래서 나는 너를 변하게 하려고 이렇게 한번 해봤는데 이 방법으로는 안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근데 내가 담임 선생님으로서는 너를 어떻게 바꿔줘야 될지 모르겠다. 아마 네가 네 자신이 스스로 바뀌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바꿔줄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다. 그래서 그 말이 딱 마음에 와서 꽂혀요. 누가 저를 바꿔주겠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저는 그날 교무실에서 나와가지고 가방을 들고 우리 집까지 가는데 한 시간 걸렸어요. 한 바뀌어야지, 바뀌어야지. 어떻게 바뀔까? 바뀔 수 있는 방법이 생각이 안 나. 그래서 계속 바뀌어야지, 바뀌어야 되는데, 바뀌어야 되는데. 그래서 집에 다 가는데 한 5분 남았는데 갑자기 무슨 생각이 탁 떠오르냐 하면 내가 무엇부터 제일 바뀌어 보고 싶은 게 뭘까 하고 생각을 해봤더니 웃는 거예요. 웃음이 전혀 없었어. 웃음이. 그냥 그래서 선생님이 들어와서 뭐 재밌는 얘기를 해도 웃을 줄은 몰라. 다른 애들은 하하하하고 깔깔거리고 근데 저는 그래서 나도 웃고 싶다. 좀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이 재밌는 얘기를 하면 좀 웃어봤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탁 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내가 웃고 싶으니까 그 선생님들이 웃겨도 나는 못 웃어. 그러니까 웃는 연습부터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웃는 연습을 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결심. 그래서 이제 집에 딱 도착해가지고 책상 위에 거울을 딱 놔놓고. 이제
누가 볼까 봐 창문 다 닫고 그때 우리 집에는 달랑 방두 칸밖에 없었어요. 방한 칸은 뭐 식당 겸 침실 겸 부엌 딸린 조그만 온돌방이고 이쪽 방은 일본식으로 다다미 방이었어. 그래서 그 다다미 방 이제 제가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누가 보면 쑥스러우니까 문다 닫고 그래서 이제 거울 보고 웃었다. 근데 거울을 보고 나는 웃는 얼굴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내가 보기에도 전혀 웃는 표정이 아니에요. 이야, 내가 이렇게 되겠구나. 웃어지지가 않은구나. 내 마음은 웃으려고 그래도 이 표정이 따라오지가 않아. 야, 그래서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내가 악착같이 다른 애들 같이 웃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제 진짜로 웃는 것 같이 한번 표정을 지어보려고 이랬더니 조금 웃는 것 같이 보여. 그랬는데 그 순간에 누가 보고 뭐라냐면 이래요. 그래서 저는 누가 보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이 방에 내 혼자밖에 없는데 창문도 다 닫혀 있고 이상하나? 근데 그 소리를 들었어 제가. 어리둥절. 참 이상하다. 그래서 제가, 오케이. 내가 잘못 들은 것 같아. 아무도 안 봤을 거야. 볼 사람 없잖아. 그리고 이제 또 거울을 보고, 야! 했더니 또, 막 비웃는, 가만 보니까 본 사람은 확실히 없어. 그래서 한번더 이게 하니까 왜 하는데 그 소리가 어디서 나고 있게? 내가 나한테 쑥스러워. 희한하죠, 여러분. 쑥이란 걸 보면 내가 나한테 쑥스러운 거야. 그럼 내가 나한테 쑥스럽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지, 사실은. 그러면, 자, 여러분. 그 당시 이상구는, 정신님, 잡신놈도 모르고 성령이냐, 악령이냐, 아무것도 몰랐어. 그런데, 여러분. 누가 저를 비웃을까? 악령이 변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변하려고 하는, 그래서 그날은, 영광스러운 부반장직도 내려놓고, 그 담임선생님의 그참 간곡한 부탁, 변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내가 결심을 하게 된, 그것은, 성령이 나를 변해야지. 라고 생각했고, 나는 성령을 선택한 거예요. 선택해서, 안 돼! 웃으려고 그래도 안 돼.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이판, 사판으로, 뭐예요? 한번 웃어보자. 하고, 하니까, 아주 이 악령이 적극적으로 방해해가지고, 내 귀에, 내 마음에 소리가 들리도록. 왜? 웃기지 마. 너는 못 변해.
그러면 그래서 야, 이 소리가 나를 비웃는 이 소리, 비웃음의 소리가 이게 나구나 이게. 그 순간에 제가 탁 깨달음이 오더라. 아, 내 안에는 두 다른 상구가 있구나. 변하고 싶어 하는 상구가 있고 변하지 못하게 하는 상구가 있어. 응. 그걸 딱 느끼는 순간 내가 어느 한 상구를 이 두 상구 중에 하나를 어떻게 확실하게 선택해야 된다는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여기서 어? 이 나를 변하지 않도록 하는 나의 이 상구의 변화를 방해하는 상구를 선택하면 그걸로서 끝이죠. 뭐. 포기, 그거를 포기라고 그래, 포기. 그래서 제가 나는 변할 거야. 나는 변화를 선택할 거야. 그래가지고 비장한 각오를 하고 했더니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또 시끄럽다고. 나는 변할 거야. 예, 또 왜? 혈투를 했다고요. 어? 그래서 한 다섯 번 하니까 그 비웃는 소리가 안 들려. 와, 싸움에서 이겼어, 여러분. 네. 그래가지고 그거를요 제가 학교 갔다 오면, 예, 네, 꼭 한 번에 한 시간 반 내지 두 시간을 거울 앞에서 그 훈련을 했다고요. 이렇게 확고한 선택을 해서 행동으로 옮기면 안 변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내가 변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선택을 이렇게 확실하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변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영적 에너지를 나한테 주신다고.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아,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한 일주일 동안 하고 이제 학교를 갔더니 학교에서 애들이 상구 이 자식이 조금 달라진 거 같이 보여? 얼굴이 밝아졌어? 애들을 보기에도 달라 보이는 거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때 더 이제 신이 나서 이제는 웃는 소리 내서 웃기. 예. 이때까지는 표정만 웃었어. 그래서 이제 특허를 탁 보고 이제 와, 이거 안 돼요. 소리가 막 나오려고 그러다가 도로 기어 들어가고 막 그래요. 쑥스러워 죽겠어. 그래서 하니까 또 한참 안 들리던 비웃는 소리가 또 하면서 들려. 포기 안 해. 시끄러 새끼야. 그래 가지고 그것도 일주일 동안 착 하니까 2주가 끝나니까 와, 나는 웃는 사람이 돼 있어. 아시겠죠? 네. 와, 그래서 이제 그러고 학교 갔더니 이 자식 얼굴이 아주 좋아 보여. 웃어. 그리고 하하 웃고 이제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재밌는 얘기를 하면 또 하하하하 웃겨. 와, 새로운 이상구가 출발을 했어. 그때부터 제가 뉴 스타트를 한 거예요.
뉴 스타트는 새로운 나의 출발이야. 네. 새로운 선택을 했다. 이때까지 미루고 미루던 선택을 드디어 확실하게 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결혼할 때도 여러분 그때 생각을 하고 일단 붙어보자. 여러분 그 이제 그때 이제 참가자로 왔다고요. 참가자로 와서 여기 탁 앉았는데 그때는 한 참가자가 상당히 많아서 그때는 뭐 한 200명, 150명 이렇게 있었는데 딱 보니까 뭐 이렇게 됐어요. 뭐 물어보기도 그렇고 그 이상구 박사가 묘령의 젊은 여인에게 접근해가지고 뭐 이혼했냐고 물어볼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래 첫 번째는 그냥 이제 포기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는 한국에서 뉴스타트 프로그램 하는데 3개월 만에 한 번씩 했어요. 한경한데 봉사자가 돼서 와 있는 거야. 그래. 그러면 뉴스타트에 관심이 많고 봉사자까지 신청해서 왔다면 그러면 내가 정말로 한번 신청을 해 봐야 되겠다. 그 식사 시간마다 그 이은숙 봉사자가 어디 앉았나 이렇게 보고 꼭 그 테이블에 가서 그때는 코로나고 뭐가 없었을 테니까 가서 이제 앉고 그랬더니 이제 그 당시 본부장 하던 그 친구가 저를 찾아왔어요. 박사님. 지금 봉사자들 간에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는 인원수도 참가자 인원수도 많고 해가지고 봉사자 숫자도 뭐 한 15명, 20명 이렇게 됐어요. 그 봉사자들이 난리가 났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이은숙 봉사자를 아무래도 귀가 좋지 시켜야 되겠대. 그 제가 놀래가지고 왜? 그랬더니 그 봉사자들이 연숙 봉사자를 미워한대. 왜 미워하는데? 그랬더니 연숙 봉사자가 식사 때마다 박사님을 따라다니면서 박사님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박사님한테 꼬리를 친다고 그런다. 그래서 제가 하도 무서워서 그래서 이제 한참 웃고 나서 제가 야 꼬리를 치는 쪽은 나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꼬리를 치고 있어. 어떻게든 한번 내가 해보려고 그러고 있어. 그러니까 너는 잘 수습해. 그 여자들은 이제 완전히 상황을 거꾸로 판단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 생각에 야 이거 질질거렸다가는 이게 될 일도 안 되겠구나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온갖 뭐 이상한 소문을 만들어 가지고 자꾸 소문을 내면 이게 될 일도 안 되겠다. 그래서 이거는 속전
완전히 속전속결로서 다 끝내버려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그래서 아무도 안 볼 때, 저녁 강의 끝나면서, 이제 또, 이렇게, 이제 조금 얘기 좀 하자, 그래가지고 만나고, 이제. 그래가지고 제가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안 되면 어떡할까.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때 제가 상담을 해주겠다고 그랬지. 지난번에 왔을 때 어떻게 왔냐, 무슨 이유로 왔냐. 그랬더니 물어봤더니 이혼을 해가지고 그때 우울증이 좀 와가지고 왔다가 뉴스타트하고 싹 좋아졌다. 와, 그런데 이혼했다는 말이 얼마나 좋은지. 제가 본 건 웃을 뻔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탁 얘기를 했죠. 나는 기다릴 겁니다. 언제까지라도 기다릴 겁니다. 탁 그랬죠. 그랬더니 좀 당돌하잖아요. 그렇죠? 이 당돌한 여자가 뭐라 그런지 알아요? 기다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난 딱지 맞은 줄 알았어. 기다릴 필요 없습니다. 저도 질질 끌면서 신경전 하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우와! 네.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냥 해서 막 속전속결로 막 탁 했어요. 그래서 그때 난리가 났죠. 자, 하여튼 이 속전속결로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 우리 집 사람은 좋은 점이 질질 끌지를 않아요. 어떤 여자는 막 질질 끌잖아요. 남자를 그냥 말려 죽인다고. 아주 화끈하게, 화끈 탁 하고. 그래서 하여튼, 그 도전도 제가 성공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학교 그렇게 이제 웃는 연습을 해가면서 이제 웃을 수 있게 되니까 새로운 목표가 생기더라고. 내가 우리 반에서 제일 크게 웃는 사람이 돼야지. 그래가지고 이제 여름 방학이 돼가지고 우리 외갓집이 울산에 있었는데 큰 그 사과 과수원을 하고 있었어요. 거기 참 경치가 끝내주는 곳이었어. 그래서 사과 과수원에서 보면 바다가 저기 별로 멀진 않아요. 저기 보이고 참 아름다운 곳이었는데 거기는 지금 요즘 정유공장이 꽉 들어서 있어요. 울산 공업지대가 돼버렸죠. 그런데 거기 이제 여름 방학 때 이제 가가지고 이제 자 내가 크게 웃는 사람이 될 거다. 그래가지고 이제 과수원 한 가운데 서가지고 아하하하도 하고 막 그러고 야호도 하고 와.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 방학 내내 한 달 동안, 야호! 하고, 그러니까, 목소리도 엄청 커지고, 그냥, 제 속이 확 트이고, 그래가지고, 이제 방학 끝나고, 학교로 돌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수업 시간에 어떤 선생님이 들어와서 우스갯소리를 하는데 제가 뒤에서 키가 크니까 맨 뒷줄에 앉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뒷줄에 앉아가지고 우와 이랬더니 애들이 상고가 얘가. 그래서 그때부터는 제가 우리 반에서 제일 크게 웃는 학생이 돼버렸어. 아마 그때 그때 그렇게 변화를 시도하지 않았더라면 오늘의 이상구가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확실한 선택을 하면 그렇게 변하게 되어 있어요. 아시겠죠? 결국 우리의 유전자가 변해야 내가 변하면 돼. 유전자는 결국 뜻에 변, 뜻에 따라서 변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확실한 선택을 하면 확실히 이길 수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쑥을 겁내지 말아요. 쑥은 한번 쑥 눌러버리면 쑥 들어가요. 어떤 빌라 3층에 또는 4층에 어떤 여자가 독신녀가 살고 있었는데 아래층에서 불이 났다 이거야. 그런데 소방서에서 와서 그물을 치고 이제 뛰어내려야 돼. 근데 이 여자가 안 뛰어내려. 근데 어떻게 이제 전화번호를 알아가지고 이제 전화를 했어. 왜 안 뛰어내리냐고. 지금 골든 타임이 지금 한 5분밖에 없다. 5분 이내에 뛰어내려야 된다. 이 여자가 하는 말이 뭐냐면 쑥스러워서 못 뛰어내리겠대. 그 왜 쑥스럽냐 그랬더니 지금 반쯤만 입고 있어서 쑥스럽대. 그러니까 이 소방관 아저씨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뭐 옷을 갖다 줄 수도 없고. 그러다가 이걸 어떻게 했으면 되겠냐. 그러다가 이 소방관 아저씨가 기발한 생각을 떠올린 거야. 뭐라 그랬냐면, 빨리 뛰세요! 지금 안 뛰면, 반츠도 탑니다! 그래서. 반츠가 타면 어떡해! 그렇죠. 그래서 여자가 뛰어내렸답니다. 아시겠죠? 자, 점프하세요. 아시겠죠? 점프. 그 쑥이 자꾸 나를 점프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점프하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